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그림은 미루나무가 있는 시골 풍경,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. 인터넷 서핑 중에 보았던 한 장의 흑백 사진. 아랑네들이 신정로를 따라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미루나무가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기는 매우 오래된 시기. 사진의 모습으로 보아 100여 년 전 아닐까 싶습니다. 화가는 그림을 그리며 보고 싶었던, 그리웠던 그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갑니다. 오늘의 그림 역시 먹과 붓으로 스케치를 하여 그곳에 색을 씌우겠습니다. 먹으로 그리고 붓으로 스케치하는 그림, 그것은 수묵화라 불립니다. 수묵화는 먹의 특성에 의해 붓의 특성에 따라 그 선의 느낌이 일반 그림과 차이가 생깁니다. 오늘의 그림은 먹과 붓으로 그린 오래된 사진 한 장, 그 모습을 보며 예전 그때 그 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. 작가의 나이를 추정하지 마시고 오래전 여인네들이 짐을 머리에 이고 열심으로 살던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포장되지 않은 신장로, 가로수인 미루나무가 그때 그 시절을 그립게 만듭니다. 오늘도 A4 갤러리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, 그것들을 보시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모습들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